나. 어, 하영이 왔구나. 그래, 은혁이 친어머님은 잘 만나 뵀어? 네, 맛있는 밥 사주셔서 잘 먹고 왔어요. 아가씨, 우리 아가씨 방 인테리어 얘기 중이었어요. 아가씨 우리 집으로 신혼살림 들어. 아니요, 저 집에 안 들어와 살아요. 은혁 씨랑 저 그냥 분가할 거예요. 응? 분가? 아침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올 것처럼 얘기하더만. 다시 생각해보니 분가가 좋을 것 같아서요. 분가? 아니 화영이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? 아, 왜 갑자기 분가야? 어, 양가 어디로 들어가도 불편할 것 같아서요.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. 설마 너 네 친엄마랑 밥 먹으면서 무슨 소리 들었어? 어, 아, 아니야. 아 근데 왜 여기도 하영이네도 아니고 분가라는 말이 나오냐고. 하영이네에서 애까지 키워주겠다는데. 아 여보, 우리 입장에서는 은혁이가 처가 잘하는 것보다는. 아유 전적으로 애들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선 혼자 몰래 뒤로 수를 쓴 거 아니야? 네 친엄마가? 아 아니야 엄마, 수는 무슨. 아파트 해주겠다고 꼬드기디? 그래도 니들 넘어간 거야? 아 무슨 소리야 엄마, 그런 거 없다니까. 아 그럼 대체 왜?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봐. 아니 나 애초에 신혼살림 어디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. 나 하영 씨랑 모든 거 다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한 거야. 진짜? 아 아니라잖아 은혁이가. 아 은혁이가 어디 거짓말할래야. 너 정말 네 친엄마 때문에 분가하기로 한 건 아니라는 거지? 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.